젊은 가패기를 무장한 노량진 수산시장의 최연소 사장님 유한나 사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노량진 수산시장 근무 가장 막내 사장 유한나라고 합니다. 야, 근데 오늘 가족분들 나오셨는데 다 닮으셨네요. 아니, 당연한 얘기지만 아니, 많이 닮으셨네요. 아니, 일단 저 가장 어린 사장님이라고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맞습니다. 혹시 좀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 만으로 29입니다. 만으로 29. 그럼 구사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노량진 수산시장이 정말 뭐 규모로 따지면 뭐 엄청나죠. 국내 최대 아닙니까? 그렇죠? 점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매점만 해도 한 600점포 정도 되고요. 와. 와.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노량진에 그러면 도매가 있고, 네. 소매가 있고. 네. 한 2만 얼마밖에 안 해. 그러면 이제 1층에서 네. 계란 이런 거 사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2층으로. 네. 1층에 계시는 거고. 저 1층에 있어요. 아. 아니 그 우리 한나 씨는 주로 뭘 판매하시나요? 저 대게랑 킹크랩 위주로 판매하고요. 아니 우리 저 한나 씨는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산시장에서? 이제 5년 차입니다. 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전에는 계속 엄마가 혼자 일하시다가 중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이제 합류를 하시게 된 거군요. 아, 아니 근데 저 어머님이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한 20년 정도 근무했어요. 야, 20년이면 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을 네네. 하셨군요. 그럼 원래 좀 한나 씨는 다른 일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사진이 전공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신부님들 만나면서 웨딩 스튜디오에서도 일을 했고 아. 네. 온라인 몰에서 잠깐 일도 하게 됐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산시장에서 하시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어떻게 이제 수산시장에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 시스템이 3~4년에 한 번씩 공추첨으로 자리를 뽑아요. 아, 그 자리가 하나 정해지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안에서 돌아요.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아, 올림픽처럼? 네. 아, 야, 그럼 이거 진짜 치열하겠는데요? 진짜 운이에요. 그게 S급부터 C급 그리까지 정해져 있어서 뽑으면은 4년 당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이고. 정해져요. 만약에 S급 자리에 있다가 C급으로도 갈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와, 공 뽑는 내가 뽑는 거니까. 네, 내가 뽑는 거니까.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좋은 기회로 S급 자리를 뽑으셨는데. 이야. S급이라면 한 어느 정도 자리 일을 얘기합니까? 오른쪽을 봐도 통로가 크고요. 네. 왼쪽을 봐도 손님이 오신 게 다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요 이제 수산시장으로 보면 중심에 있는 가장 중심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딱 입구로 들어갔을 때 그 바로 있는. 네. 아. 아, 그랬는데요. S급을 뽑으셨는데. 이제 1순위 부족했는데 저랑 언니 중에 누가 들어가냐라고 잠시 토론했는데. 네. 근데 셋이 주말마다 계속 도와드려서 셋이 같이 일을 해봤는데 넌지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아, 들어가게 그러세요. 되면은 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아니 이게 저 한나 씨가 맞고 얼마 안 돼서 이제 2019년이니까 아 진짜 딱이네요. 코로나가 또 이때 조금 그 터져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도 좀 타격이 컸죠. 엄청 컸어요. 예. 그렇죠. 직접적으로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맞아요. 맞아요. 예. 막 예약도 다 취소되고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고민하시는 이런 분들도 실제로 계셨어요. 물건은 계속 남아있는데 값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한 달 만에 3천만 원 빚을 지게 되니까.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 가게를 하시겠다고 맡은 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3천만 원의 빚을 그때 지게. 좀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울고 싶었어요. 괜히 엄마 등골만 빼먹고 있나 내가 장사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정신을 차렸죠. 3천만 원은 이건 현실이다. 현실을 차리고 이거를 직시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자 라고 해서 이제 막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SNS 온라인 판매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그때 그리고 이제 또 전공이 사진이나 이런 것이니까. 맞아요. 홍보 쪽 일을 하셨으니까 거기도 막 시세 특가들을 알려드리고 물건의 신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 얼마나 수족관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더니 좀 달라지던가요? 아, 확실히 찾아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아, 네. 이런 게 어떻습니까? 그런 홍보와 이런 걸로 그 빚이 금방 좀 해결이 되던가요? 금방까지는 해결을 못 했는데 그래도 그거 갖고 엄마랑 언니 월급을 드리는 것까지는 한 2년은 걸린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꽤 걸렸네요. 네. 네,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아니 그저 이게 먼저 SNS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또 손님들이 홍보도 합니다만 직접 오시는 손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영업의 어떤 좀 비밀이 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영업 비밀인데 네, 원래 네. 1인분에 1kg씩 잡아요. 해산물은 갑각류나 어패류 종류는 네. 그럼 다섯 명에서 오면 보통 5kg를 추천을 하시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3kg만 드시라고. 어 왜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적인 부담. 네.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다섯 명이서 오셨으니 3kg만 드시고 회를 하나 하고 매운탕을 하나 드시면 고루고루 먹는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지 않겠느냐. 아, 좋다. 네. 아, 킹크랩 보러 왔어요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다른 걸 좀 더 드셔라. 그래서 딱 치고 빠지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단골 손님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 내고 계세요. 맞죠? 네. 요즘 그 이제 이 소비자분들은 뭐 인터넷 정보들이 빠삭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죠. 아,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물어는 보지만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있어. 있어. 정해 오셨어요. 알고 왔어.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장님이 이런 걸 좀 예, 하십니까? 선생님, 기분 나쁘게 들지 마시고 잠시 고민해 보세요. 저는 7호인데 어느 정도까지 보고 오셨어요. 어.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팔아야 되니까. 아, 솔직하게. 네. 아. 선생님이 보고 오신 가격에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드리는데 그 가격이 저와 맞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다른 곳에 가셔도 되니 아, 말씀해 주세요. 아, 오히려. 매출 변화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사장님 하실 때와 한나 씨가 이 하실 때 매출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배 뛰었습니다. 와, 3배가요? 네네. 아니 이게 저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잘 팔린 날의 매출이 성수기엔 한 달에 1억이요? 네. 단가가 워낙 센 물건들이다 보니까 원가가 비싸서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요? 한 10에서 15% 정도. 10에서 11. 그러니까. 낮은 편. 아 작년 크리스마스 매출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요? 많이 나왔죠. 얼마 나왔습니까? 2,800 나왔습니다. 야, 2,800만 원. 하루? 하루. 그럼 어떠셨어요 그날? 아, 어깨가 빠져도 할 만했다. 정말 크리스마스다. 네, 정말 크리스마스다. 정말 이 시워 메리 크리스마스. 야, 진짜 온 세상이 하루 종일 개로 가득했지만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날은 그러면 개를 몇 마리나 갖다 놓으셨어요? 몇 마리? 수족관 세 개를 꽉 채웠으니까 한 짝이 20, 30kg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30짝은 판매를 했어요. 아니 이게 보통 저 한나 씨가 좀 하루의 일과가 또 궁금한데 네. 이게 어떻게 좀 일과가 좀 되시는지. 만약 경매장에 가는 날에는 3시부터 6시까지 경매 업무를 보고요. 네. 새벽 3시요? 새벽 3시부터. 안녕하세요. 아요요. 이사비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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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바를 하고요. 네? 지금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알바를 또 하세요? 네. 손님이 많이 없는 시간대에 네. 이제 용돈 벌이 겸 밖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볼 겸 해서 네. 평일에 알바를 좀 다니고 있어요. 어디를? 그 색강역 쪽에 있는 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7시, 6, 7시부터 9시까지는 알바를 하세요? 네,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 호이!
그래서 중간에 그 피곤한데 2시간을 좀 쪽잠을 주무시는 게 오히려 좀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카페 알바를 하신다고 그래서. 2시간 만에 쪽잠을 자면 사람이 몸이 붓거든요. 그럼 이제 일을 하는데 다시 시작하면 이렇게 잠을 깨는데 결국 1시간이 걸려요. 그 2시간 동안 알바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게 제 다음 일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시장에 들어오면 10시. 네. 그럼 10시부터 11시까지 물건의 선입 점주를 다 끝내고 네. 12시부터 점심장이 시작. 점심 장사 하시고. 점심 장사하고 조금 더 크다. 네, 얘는 그래서 키로에 65,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또 3시에서 4시에 주변 상가를 돌면서 시장 조사를 나갈까요? 우리는 절대로 안 팔려. 오, 우린 정품만 팔려거든, 집에서. 안 놈 나가요, 이모. 두 마리 팔아요. 잘 팔았네, 두 마리나 팔았어요. 그리고 또 저녁 장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녁 장사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저녁 장사는 보통 5시부터 8시까지예요. 일을 늦게 마감하면 10시. 그럼 10시면 잠을 거의 못 자는데요? 밥 먹고 바로. 이러고 자면 이제 눈 뜨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한 2시간 주무시고. 아, 직접 3시간? 3시간. 야, 아 이거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긴 한데. 네. 그 시장에는 저보다 더 열심히 사주는 사시는 이모들과 삼촌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한 시간이라도 더 자는 순간 제가 죄인 일인 것 같아요. 늘어질 수가 없어요. 시장이란 존재가. 아, 그렇죠. 네. 뭐 사실 이 시장의 새벽은 네, 정말 뭐 또 진짜 활기찰 때가 그 시간 때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저 사실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 만날 시간도 좀 없겠는데요? 못 만나죠. 연락만 간간히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은. 야, 아니 그래도 이제 가끔 뭐 친구 중에 무슨 뭐 생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참석하기가 쉽지 않으시겠네요. 친구들이 생일이면 네. 저녁에 회사 줄 테니까 시장으로 와. 아. 라고 얘기해요. 아, 그 좋네. 네, 그렇게 해서 친구들. 그거는 괜찮다. 네. 회사 줄게 와. 예. 아니 그 저희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킹크랩을 좀 잘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킹크랩을 사려면 네. 일단 수요일 좋은 걸 고르셔야 되는데 그 살 수요일을 보기 위해서는 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막이 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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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색깔이 유독 핑크빛이고 볼록 튀어나왔다. 여기 있는 그 관절. 관절. 거기 좀 통통하고 선홍빛. 선홍빛인가. 그리고 물 속에 딱 넣었을 때 애가 빠르게 도망가는 거야. 힘 있는. 꺼내놓으면 안 도망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얘가 기절한 척을 한다고 해요, 저희는. 팔리기 싫어서. 얘네들도 아는구나. 네, 그래서 했다가 물 속에 딱 넣으면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게 킹크랩도 블루, 레드, 브라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종이 한 네 가지 종이. 그러니까 이제 등껍질이 약간 브라운도 있고 맞는 것 같아요. 네. 한 겨울에 꽁꽁 추울 때는 레드가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날이 좀 풀렸다 싶을 때는 블루가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해지면 좀 파란색이 맛있고. 네, 따뜻해지면. 이제 좀 날이 추워지면은 빨간색이 맛있고. 빨간색, 젓갈색이 맛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상인분들이 참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기특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도 해주시고 별명들을 많이 불러주세요. 무슨 별명? 뭐 우리 공주. 회장님분들께서. 회장님분들께서. 얼마나 귀여울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너가 수련시장에 이끌어나갈 미래구나. 그렇지. 애기 엄마 따라 손잡고 다니던 애기가 그냥 이렇게 똑소리 나게 자랄 줄 누가 알았어. 대단해. 잘해. 누가 요즘 젊은 사람이 이런 일 하려고 그래. 밤에 잠 못 자고. 정말 겨울만 되면 특히 아픈 곳이 좀 많아진다고요? 이게 습속한 물온도가 5도인데 바닷물도 차, 그리고 온도도 차하다 보니까 아야! 동상에 그 관절이 너무 시려요. 무릎보다 몸이 너무 아파요. 그쵸. 왜냐면 이게 짐을 계속 나르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막 5kg에서 10kg짜리 박스를 20번에 왔다 갔다 하고 개 한 마리 들었다 내렸다가 3kg씩 이거 다?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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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이렇게 되니까
상처들도 좀 많이 나시죠? 상처 많이 나죠. 손에 개가 그렇게 많이 물려요. 아, 여기요? 아, 그, 아, 근데 다행히 아무런데 이것도 개에서 났었던 상처였고요. 그렇게 이제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어머님이 20년 하셨잖아요. 네. 어머님 생각도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많이 들죠. 일을 하다가도 왜 엄마가 그때 끙끙하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 거 주말도 아니었고요. 그것도 1년에 두 번이었거든요. 가족이 다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는 날. 그 일찍 들어가시는 날에는 원래 병원 가가지고 주사도 맞으시고 근육주사 맞으시거든요, 요즘에. 주무실 때 가끔 이렇게 이러면서 잠이 드시거든요. 처음에는 잠꼬댄가? 이랬는데 왜 끙끙하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나를 그렇게 챙겨줬었던 거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죠.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어린 애를 갖다가 어리고 이쁜 애를 갖다가 내가 시장에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시켜야 되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아, 차가운 머리에 손을 대구나. 늦게까지 저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고생시키고 싶지가 않거든요. 또 이렇게 엄마 주무시는데 짐들이 많아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옷장들이 되게 큰데 침대는 있고 그 공간이 되게 작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냥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거 보고 조금 더 큰 빌라로 이사를 가는 게 제일 높습니다. 하고 싶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모으고 행복하다 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